수입이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실례지만. 수입이요? 두 건, 세 건 할 경우 순수입은 2만 원 정도입니다. 2만 원이요? 예. 큰돈이죠? 2만 원. 아, 물론 옛날에는 건수가 많을 때에는 한 5, 6만 원까지도 수입이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수입의 절반도 안 되죠. 아,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 댁에서 이렇게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 데 비해서는 2만 원이면은 조금 너무 예. 저는 2만 원도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움직이면은 2만 원 오히려 까먹는 생활인데요. 그렇잖아요. 예. 혹시 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선생님? 조폐공사에서 30년 재직을 했습니다. 조폐공사에 계셨군요. 예. 그러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저 가족분들은 뭐라고 안 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또 고생하시는데 이럴 때는 그냥 쉬시는 게 어떠세요? 이런 얘기 안 하세요? 하죠. 특히 자식들은 이제 딸이 그만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아빠 그러다가 병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혹시나 또 걱정이 네. 되시니까요. 네, 그래서 뭐. 많이 말리고 네. 있는데 저는 사실 놀면은 더 아파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하고 걸어다니는 것이 최고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건강해졌죠. 아, 지금 이렇게 뵙기에 네, 상당히 건강해 네. 보이시고 그럼요. 너무 좋아 보이세요. 온몸 체조해도 유재석 씨보다는 많이 할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네, 아까 봬도 혈색도 좋아 보이시고 예. 아니 그 저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좀 나와 계신데 저희가 이제 뭐 우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댁에서도 좀 그런 걱정도 또 한편으로 좀 드실 것 같으세요. 예. 근데 우리 아저씨는 퇴사를 하시고 집에 당분간 계실 때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 택배 일을 시작하고는 더 건강해지셨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저는 감사하죠. 아유, 그러시군요.